지금 저희는 가래나무 수액이 어느 정도 차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깨끗한 통도 미리 같이 넣고, 아이고, 저 체력인가, 이거? 여기 너무 산 너무 가파라가지고 그래. 스텔라. 자, 며칠 전에 설치해 놓은 곳에 연이어서 또 설치를 하고. 스텔라 신났네? 아이고. 나무들한테는 좀 미안하죠? 네, 상처를 내서 거기에 호스를 꽂고 이렇게 수액을 채취하는 건데, 저로서는 착취라는 말밖에 쓸 수가 없네요. 인간은 잔인하죠? 어찌됐든 수액이 이렇게 모아져서 내려갑니다. 가래나무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천을 길게 연결을 했어요. 제일 위에서부터 지금 내려옵니다. 아주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도 높아요. 여기도 높은데 깨끗한 수액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 춥나? 이거는 고로제 나무입니다. 오늘은 나무도 많고, 여기에는 가래나무, 그리고 가시오가피, 그다음에 엄나무, 고로제, 올피나무 등등. 기대되는 자연산 가래나무 수액. 기대는 돼요.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자, 이렇게 수액을 채취합니다. 춥지만 그래도 일어난 자가 더 누린다 라는 말을 실천해보는 아침이었습니다.